나는 뉴욕 시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대한민국 국가조선 기도회 뉴욕 시의 열린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모든 교우들에게 차고는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기도회에 영상으로 남아 같이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직접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주요 회원 여러분, 지난해 12월에는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재창 기도회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과 유력 대선 후보들을 모시고 개최되었습니다. 500여 명의 현장 참석자들과 비대면으로 국내의 수만 명의 선거들이 함께하여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뉴욕 기후에서도 많은 회원님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뉴욕 주의 회원 여러분, 전 세계는 코로나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이 있는 이 시기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 기도 제목처럼 세계 평화와 한미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경제 회복과 코로나의 완전한 통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제주의 피와 땅에 베인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뉴욕주의 회원 여러분, 이제 며칠 뒤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희 국가도 전기도회의 선정 목적과 취지는 국가와 국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단체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탄생되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국민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식과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 기후에서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 훔쳐주신 홍성대 회장님과 직접 회장님이신 강연석 장님, 설교를 맡아주신 양민석 목사님과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모든 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대한민국 국가교장기도회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많은 뉴욕주의 회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뉴욕주의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뉴욕 지회가 무궁히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